20세기 초 미국은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오리건주의 포틀랜드는 온갖 악행이 가득했죠. 오늘날 포틀랜드는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지만 이곳의 지하세계는 여전히 어두운 과거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남자들을 납치하던 상하이 터널에서부터 They fell right into a holding cell. 분위기마저 기이한 마약 천국과 So this is an actual opium den, huh? 밀수의 여왕이 숨겨둔 물건에서 You can see there's plenty of stuff still in there. There's old whiskey bottles. 지하 불법 파이트 클럽까지 포틀랜드는 어느 곳보다도 어두운 과거를 간직하고 있고 곳곳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죠. We are in a hazardous atmosphere right now. We need to vacate this hole, right? 온갖 악행의 온상이던 포틀랜드의 과거는 모두 지하세계에 묻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틀랜드의 지하세계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여긴 미국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입니다. 100년 동안 이곳은 온갖 악행의 온상이었고 지금 이곳을 걷다 보면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포틀랜드의 어두운 과거가 우리 발 아래 묻혀있죠. 100년 전 포틀랜드는 서부 개척시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이 판을 치고 거리엔 도박과 마약, 매춘, 살인사건이 난무했습니다. 오늘날 포틀랜드는 깨끗하고 또 안전한 곳이지만 멋진 카페와 서점이 있는 거리의 지하에서 포틀랜드의 어두운 과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 허허벌판에서 시작된 작은 정착지는 곧 그 어느 곳보다도 끔찍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던 빈 공터는 곧 번창하는 항구로 변했지만 화려한 겉모습은 지하세계의 모습을 가리는 변장용 마스크에 불과했죠. 1800년대 후반 포틀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구였습니다. 잠시 정착하는 선원들에게 이곳은 쾌락의 도시였죠. 경찰의 코앞에서 주류 밀매와 마약 거래, 매춘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친 인생을 사는 선원들에게 쾌락의 유혹은 종종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죠.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그들은 갑자기 함정에 빠져 지하세계로 직행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납치됐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 도시에선 인신매매가 성행했습니다. 당시 영어로 납치된다는 말은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에서 유래했고 그것은 아편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세기 아편 매매는 불법이었죠. 중국 황제는 100년 전부터 아편을 금지했지만 막대한 이익을 줬던 서양 열강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편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1839년 중국 황제가 2만여 상자에 달하는 아편을 압수하자 영국은 즉시 강력한 함대를 이끌고 중국을 공격했죠. 결국 중국은 주요 항구들을 영국에 내줬고 곧 프랑스와 미국 같은 서양 열강들도 앞다퉈 누구나 탐내는 중국 항구의 통행권을 따냈습니다. 당시 서양 열강들이 지배하던 상하이는 온갖 악행과 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포틀랜드가 국제적인 아편 전쟁에 연루됐을까요? 서양 열강들에 의해서 중국이 개방되자 상인들은 너도나도 막대한 수익을 쫓아 동양으로 향했고 선원들의 수요가 급증했지만 그들이 상하이까지 가는 선원들을 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항해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급료도 낮고 생활 조건도 매우 열악했으니까요. 결국 배의 선장들은 깡패를 동원해서 건강한 남자들에게 마약을 먹여 납치해오도록 시켰고 납치된 남자들이 정신을 차릴 때쯤 배는 이미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노예처럼 일하든지 아니면 물고기 밥이 되는 수밖에 없었죠. 마이클 존슨 씨는 포틀랜드에 있는 상하이 터널 전문가입니다. 그는 인신매매가 성행하던 포틀랜드의 거대한 지하세계를 안내해 주었죠. This is where you still get Shanghai. 놀랍게도 현대도시 한가운데에 출입이 금지된 지하 터널에 입구가 있었습니다. 마이클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지하세계 출입문에 열쇠가 있었죠.
Now you're venturing into places that a lot of people went into and never came back up through this section. There is no other place like this through the entire United States. So we are underneath of a working restaurant. Yes, this is Hobo's storage space. But once you reach the dirt, when you cross from the concrete to the dirt, you're officially in the Shanghai tunnels. I see. 이 터널은 총 길이가 8km에 달합니다. So this is the tunnel that we're talking about here. This is it. This is the real McCoy. 현재 포틀랜드 시내 전체를 관통하는 이 터널은 벽돌을 쌓아 만든 아치형 구조와 나무 기둥을 이용해서 간단하고 실용적인 설계에 의해 건설됐습니다. 그러나 포틀랜드 지하에 이런 터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 지하 터널은 1850년 포틀랜드가 공식적으로 도시가 되기도 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항구에서 직접 포틀랜드 전역의 호텔과 술집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 이 터널이 건설됐다고 하지만 실제 이야기는 훨씬 더 끔찍합니다. 1870년 이 터널은 악명이 높았고 그 후 5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포틀랜드 시민들을 상대로 인신매매가 횡행했습니다. Did they actually construct it for that purpose? Yes. Yes. Wow. You know, some people like to say it's used to bring goods in from the waterfront so you didn't have to go above ground, yeah. But it was actually for Shanghai. So right above our heads is a bar and was in those days too, a saloon. 당시 라즐로는 포틀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술집이었습니다. 오늘날 라즐로는 호보 레스토랑으로 바뀌었지만 130년 전 이곳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남자들을 지하 세계로 끌어들이는 인신매매의 원상이었죠. Guys were assaulted upstairs and brought down into this space here. Yeah, generally they did it a little bit nicer. They utilized the drinks in the bars, spiked them with knockout drops when they were woozy, dropped them through a trap door in the floor. Wait, so you're just standing in a bar, doing nothing, and all of a sudden the bottom drops out on you, and down you come. Right, but you're drunk, and everybody else is drunk around you, and they don't know what's going on. So this whole thing was a setup. I mean, the bartender was involved, the owner of the place, the whole thing. And a lot of times the Shanghaiers were the secret owners of those saloons. Everybody was making money. I see. And how much money were they making? $50 a man. 당시로선 꽤 많은 돈이었기 때문에 술집 밖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죠. 터널은 포틀랜드의 거리를 따라 도시 전체로 퍼져 있었고 라즐로 주변 골목 곳곳에도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This trap door here is actually in a dead-end alley. That means at the far end of the alley, you forced your victim into that section, and then... Jesus. They fell down here. They fell right into a holding cell. Christ.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는 건강한 남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동시킬 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죠. Wow, what are these things here? These are Victorian mattresses. They were used in the houses of prostitution. When they wore out, they brought them into the underground, put them beneath the trap doors, so when the victims fell through the trap door, they were not injured. Occasionally they died, but it wasn't generally on purpose. Right. Well, that's nice. 인신매매범들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납치된 후 지하 공간에 갇힌 사람들이 극한 행동을 벌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This is where they held them. These are the actual bars. They're very unique. They're not made with round stock, it's square stock. And if you notice, these bars are deep and they're tapered. That way, if the Shanghai is standing behind this cell, the victim can't reach through and grab them. Because if they can grab them, they're not going to turn loose. So how many men would be in a cell like this? Like sardines. Really? 여기서 탈출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납치범들은 탈출에 대한 대비도 철저했습니다. Look at all this stuff. What is this? When they grabbed their victims and brought them to the underground, they took their shoes. Really? Because the Shanghaiers broke glass and spread throughout the underground. So if you escape, Jeez. They can always follow the trail of blood. So this is a logger who came in for a drink and ended up on a boat shipped out around the world. Exactly. But he left his shoes behind.
포틀랜드 지하 세계엔 또 다른 끔찍한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00년 전 한창 발전하던 포틀랜드의 거리 아래 미로처럼 뻗은 지하 터널은 잔인한 납치범들의 온상이었죠. 그들은 술집 손님들에게 몰래 약을 먹여 납치한 뒤 지하 독방에 가둬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운 나쁜 벌목꾼들과 카우보이들은 거친 파도를 가르는 배 위에서 갑판 청소를 하는 신세로 전락했죠. 납치범들은 매우 잔인했으며 때때로 이 작은 지하 감옥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가뒀고, 납치된 남자들이 깨어날 적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끌려왔는지 알 수 없었죠.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끌려왔고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This place is so vast. I mean, it keeps going every direction. Yeah, it makes you believe it goes on forever. And if you haven't been here in the darkness and shadows by yourself, yeah. you haven't experienced what you need to experience. Pretty eerie, I guess. Huh? So you need to go on down here. And Alright. This is more of the Shanghai tunnels. Huh. Look at this. I mean, it goes out this way as well. And then down below us is two more floors. Wow. You can just imagine, I mean, all the terrifying things that happen down here.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지하 감방 중에 눈에 띄는 곳이 있었죠. What do you find over here? This is a holding cell, and it's very small. It actually goes between the buildings. This crawl space up here, you mean? Exactly. Can you get up here? Yes, there's a ladder over here. All right, let's go get it. This was in an area that they had to share with rats. Rats? This was the worst place to be, and that's why they kept these men pretty well drugged up. 지금 제 위는 교회인데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 봅니다. 교회 바로 아래로는 여기는 사람들을 감금하던 곳입니다. 1800년대에 사람들을 납치해서 상하이까지 가는 배에 태워 보낼 때까지 생선 상자 보관하듯이 사람들을 이곳에 꽉 채워 가뒀다고 하는데요. 도시 전체에 이런 지하 터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는데요.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납치된 사람들 대부분은 강가로 끌려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상하이 터널에 숨어 살던 사람들도 있었죠. 술집 지하실에서 시작된 지하 터널은 포틀랜드 시내 전역으로 퍼져 있습니다. 납치된 사람들이 감금돼 있던 곳에서 15m도 안 되는 곳에 비밀 방이 있었고, 인신매매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남기던 곳이라고 합니다. Where does this go? We're going into a completely different building. In fact, every time you go through an archway, you're in a between buildings or in a new building. I see. What is this place? Well, you've stumbled onto a white slaver cell. Because white slavery was big business here in Portland. 강제 매춘은 1.3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지하 밀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미국 사회 곳곳에서 매춘 사업이 기승을 부렸고, 겨우 13살 된 어린 소녀들은 이곳으로 끌려와 강제로 매일 몸을 팔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 women were grabbed from restaurants, dances, and right off the street, brought into the underground, locked up in what was nothing more than a very tiny double-walled closet. Logs lined the outer corners so they couldn't kick their way out or beat their way out. And they kept them in total darkness, total isolation, with the objective to break their spirit. 잡혀온 어린 소녀들을 다루기 위해서 매춘업자들은 어린 소녀들을 고문했습니다. 그러나 매춘업자들 역시 인신매매업자들처럼 육체적으로 튼튼한 상품을 원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문만 가했습니다. 이곳에 갇혀있던 어린 소녀들은 사창가에 팔리거나 혹은 시카고나 뉴욕, 심지어 외국의 한국까지 성내외로 팔려갔습니다. Oh man, it's so sad. 어린 소녀들은 강제로 포틀랜드 지하 세계로 끌려왔지만 모두가 강제로 끌려온 것은 아니었죠. 매춘 소굴에서 20m도 안 되는 곳에서 또 다른 사업이 한창이었습니다. Oh, cool. Wow. So this is an actual opium den, huh? Yes, it is. This is the real thing. They came down into the opium den. They would purchase their opium here, which they were going to smoke in pipes and go on their opium dreams.
미국 서부 해안의 모든 항구 도시와 마찬가지로 포틀랜드 지하 세계에도 아편굴이 있었습니다. 아편굴은 한결같이 이렇게 작은 벙커로 이루어졌고 고객들은 9.2제곱미터의 작은 방에서 몇 시간씩 아편을 피웠습니다. And because they needed a relatively safe place to smoke, they would rent themselves a bunk. This is an opium bunk. The bunk that was closest to the ground was the most expensive. Because when you fell out of bed, you didn't have far to go. I see. Well, you can understand the comfort. Yes. Ah. 납치된 남자들에서부터 성노예들과 아편굴까지 상하이 터널에 끔찍했던 과거의 흔적이 포틀랜드 지하 세계에 남아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포틀랜드는 빠르게 번창했고 인구도 크게 늘었습니다. 20세기 초 포틀랜드는 미스터리에 쌓인 항구 도시였으며 포틀랜드에서 일어나는 일은 철저하게 비밀에 쌓여 있었죠. 이 환락의 도시는 당시 다른 모든 미국의 도시들처럼 곧 범죄의 온상으로 변했고 그때가 미국 사회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깔끔하고 깨끗한 이미지는 겉모습에 불과했고요. 지하 세계에 숨어서 활동하는 밀수업자들과 밀주 제조자들 때문에 포틀랜드엔 항상 술이 넘쳐났습니다. 밀주 제조업자들은 포틀랜드를 비롯한 미국의 모든 도시에 퍼져 있었고 그것은 50년 전 시작된 금주법 때문이었죠. 미국에서 금주법은 1920년에 시작됐지만 그 뿌리는 1800년대 중반 종교단체의 금주운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미국의 모든 주를 돌며 설교를 했고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미국 사회에서 술을 영원히 몰아내는 것이었죠. 그러나 금주법은 역효과를 냈습니다. 뉴욕과 시카고, 포틀랜드 같은 대도시에서 범죄 조직이 크게 번성했고 지하 세계에서 밀주 제조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포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인 휴버스는 90년 전 금주법 시기에 지금의 사장인 제임스의 증조부가 운영했죠. This is the original room. Yes, going back to 1910. We're on the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We've been in business for 128 years now. 원래 서부 개척 시대 전형적인 대규모 술집이었지만 1920년 금주법이 시작됐을 때 휴버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휴버스는 레스토랑으로 변신한 뒤 지하에서 비밀리에 술집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레스토랑 지하의 비밀문을 지나서 90년 전 불법 영업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레스토랑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지만 90년 전 이 좁은 터널은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들을 만족시키는 또 다른 비밀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입구를 찾으면 누군가가 암호를 물어보고 제대로 된 암호를 말했을 때에만 음식과 여자들 그리고 술이 가득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경찰의 눈을 피해서 비밀리에 운영이 됐고요. 또 여기에 술도 저장해 두었습니다. 주류 밀매점을 운영하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술 공급이었죠. 미국 전역에 금주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누군가 계속해서 술을 공급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휴버스가 계속해서 술을 공급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밀주 제조업자들 덕분이었습니다.
1920년대 밀주 제조업 덕분에 알카포네와 벅스모란 같은 백만장작 갱스터들이 생겨났습니다. 카리브해 럼주, 캐나다 위스키, 프랑스 샴페인을 수입함으로써 회사원이 주급 $50 받던 시대에 배 한 척 수입할 때마다 20만 달러씩 벌어들였죠. 포틀랜드에서 대부분의 술은 미국 해역 밖에 있는 거대한 모선을 통해 들여왔습니다. 연락선 같은 작은 배들이 부두에 정착해 있다가 술을 산 다음 짐을 다 옮겨 싣고 밀수를 감시하는 해안 경비대를 교묘히 피해 달아났죠. 작고 빠른 배를 가진 밀수업자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귀한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선 갑판에 기관총까지 탑재해뒀고 육지에선 칼과 권총, 소형 기관총으로 무장한 남자들이 트럭을 타고 지키고 서 있었죠. 그런데 포틀랜드에선 밀수의 왕이 아니라 밀수의 여왕이 이 모든 것들을 관할했습니다. 오늘날 그래픽 디자인 회사 지하에 미국 최대의 주류 밀매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Come on in, let's show you around. 데이브 캄파는 그래픽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그는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지하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바로 3m 아래 포틀랜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주류 밀매점이 있었습니다. Oh wow. So this is the newest part of the building here. This whole section here was actually added on in the late 40s, we believe. It was originally built as a retail marketplace. It was an Italian market. This was a big Italian neighborhood back then. It had a full service meat market. In fact, you can see the original sign is still here on the back door. Jack Spratt says it takes good meat to make a good meal. That's been here as long as we have. Really? That's pretty snappy. So that was what was going on upstairs. Yes. But something altogether different down. Absolutely. Let me show you that. All right. We're going to need these flashlights. Okay. It's pretty dark down there. All right. Welcome to our dungeon. And be careful walking down it. It's awful dark. So. 바로 3m 아래에 주류 밀매점의 본거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창 전성기 때 이 지하 공간은 천장까지 쌓아놓은 위스키병으로 가득했죠. 1920년대엔 건물 뒤쪽이 없었고 우리가 걸어내려온 계단도 없었습니다. 대신 창고 안에 비밀문이 있었고 이 비밀문을 열고 사다리로 내려가면 지하 세계 대규모 주류 밀매점이 있었습니다. 보일러실은 경찰의 눈을 피해 술을 저장하기에 완벽했죠. This thing's been around here a while since the 27 when they built it. Man, that is a relic, isn't it? 번잡한 시장 지하에 있어서 무엇보다 안전했으며 경찰이 급습하는 경우에도 재빨리 효과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각로 안에 25병 이상의 위스키를 보관할 수 있었고 상황이 안 좋을 땐 스위치만 올려 알코올의 흔적을 모두 태워버리면 그뿐이었습니다. There's plenty of stuff still in there. There's old whiskey bottles. Who knows? Who knows? And then there was another one down here also. 그렇다면 누가 이곳에 가득 술을 넣어두었을까요? 그는 갱스터도 콧대 높은 마피아 보스도 아니었습니다. 금주법 시대 이 위험한 소굴의 주인은 매춘업소를 운영하던 로즈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로즈는 금주법이 시행되자 발빠르게 기회를 잡았죠. She earned her name by coordinating the transport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a lot of alcohol into Portland. She was her own microbrewery. Pretty much, she was the first microbrewery in this area. 로즈는 계속해서 증류할 수 있는 거대한 증류기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증류기에서 발효된 곡식에 뜨거운 증기로 열을 가하면 반은 액체인 가스가 옆에 증류기로 이동합니다. 알코올을 하면 수증기가 구멍 뚫린 판을 통해 올라가고 온도를 낮추면 알코올 성분이 다 빠진 물방울만 바닥으로 떨어지고 꼭대기엔 알코올 성분만 모이죠. 그 결과 다른 증류기보다 50% 정도 더 진한 알코올 농축액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So above our heads a teeming Italian market. Correct. Down here stacks and stacks of whiskey. Boxes of whiskey.
She had caches all over the city. She also had inside information on when raids were coming, I think through payoffs. Uh-huh. And she had made sure that all her brothels had booze all the time. Uh-huh. So she was a one-woman operation almost. She was. She was making it and delivering it and distributing it all through here. Yes. 로즈가 경찰에게 뇌물을 상납했지만 때론 아슬아슬하게 고비를 넘기곤 했습니다. One of the most famous stories was she was in one of her brothels. The police were raiding the place. The men were running around trying to figure out what to do with the booze. So Rose said, stack all the booze in the center of the floor there. When they did that, she lifted up her dress, pulled it over, and stood on top of it. 경찰이 들이닥쳤을 땐 방 한가운데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는 로즈만 남아 있었습니다. One of the reasons I don't think there's not a lot of history on her, because she never got busted. 13 years after Prohibition, Sheriff pulls up to her house up in Alder Creek and rolls down the window. She was out front and says, time to give it up, Rose. Times have changed. Shut her down. Wow. And she did. They tore the steel apart, closed all of her houses of prostitution, and she lived for quite a few years up on Mount Hood. Wow. Good life.범죄와 부패가 만연하던 시기는 오래전에 사라졌고 범죄의 온상이던 강가에는 현재 고층 건물들이 줄지어서 서 있지만 포틀랜드에선 범죄가 완전히 과거의 일만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포틀랜드의 지하세계에서 여전히 범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 포틀랜드에서도 다른 대도시처럼 하수구를 통해 하수가 배출됩니다. 그러나 하수구의 성분을 보면 불법 마약의 세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틀랜드의 하수시설은 1864년 나무로 된 작은 홈통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밀주 제조와 마약 밀매단이 지하세계를 장악하자 곧 하수시설이 오염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상황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포틀랜드 경찰 소속의 크리스 쉰들러는 하수처리 전문가입니다. Equipped for everything here. Well, equipped, I can't say for everything, but we try. 크리스는 셀 수 없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하 세계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All right, we're going down there. That's where we're going. Can I get ready? Let's do it. There's your gear right there. Let's hop in the hole. 준비해야 할 장비가 많았지만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크리스는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오늘날 포틀랜드의 하수시설은 7,000km가 넘는 터널과 4,400개의 집수구, 그리고 수천 개의 맨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00년대 중반 포틀랜드엔 5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살고 있었죠.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100년 전 도시가 팽창하는 동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What's the worst stuff you've ever seen down there? The high flows are the scariest. Yeah. Pump stations that turn on. There's rats. There's vandalism, which could be shopping carts, wire. Shopping carts? It amazes me how they get a shopping cart in a 24-inch manhole, but they do it. Yeah. And then it's my problem to get it out. 크리스는 포틀랜드의 지하 세계가 잘 돌아가는지 매일 살펴봅니다. 손상된 하수파이프 수리에서부터 댐을 건설하거나 하수관을 막고 있는 얼음 덩어리를 녹이는 일까지 한도 끝도 없죠.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You're telling this what to test for. So this tests the four known gases. We have H2S, carbon monoxide, oxygen, and lower explosive limit. That is the gasoline, solvents. Okay, so when it reaches a dangerous level, this thing goes off. And like it will sound like this. Mad dog. This is the sound that we do not want to hear. All right, cool. 이 가스들은 인간의 배설물과 화학약품, 박테리아가 혼합돼 생겨납니다. 아, there we go. Good morning. 가스의 농도가 너무 짙으면 순식간에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Down! 극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그럼 지금부터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하세계로 내려가겠습니다. It looks deep and it looks dirty and very, very tight.
우린 포틀랜드의 지하 9m 아래에 온갖 쓰레기와 생활 하수가 흐르는 하수도 속으로 향했습니다. All right, so we're ready to go? We are. Let's rock. 크리스는 하수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크리스탈 메트라고 불리는 메탄페타민이라는 마약이라고 했습니다. When you say dangerous, what happens down here? So meth labs, they're getting raided by the police. And they dump them down the toilet? Usually if they're getting raided, they're running. Yeah. And they're not worried about dumping it. It's the operating meth lab that I worry about most. Oh, really? The one that flushes all their bad stuff down the toilet. 여기서도 마약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리건주는 미국의 다른 어떤 곳보다 마약 거래로 몸살을 앓고 있죠. 크리스탈 메트는 어떤 환경에서든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만들기 쉬운 대신 만드는 과정이 매우 위험합니다. 가스 자체가 위험해서 소량을 흡입해도 죽음에 이를 수도 있죠. 그러나 훨씬 더 끔찍한 일은 화학물질을 추출할 때 쓰는 용매가 쉽게 폭발하기 때문에 불이 나거나 강력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독성가스와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바늘과 유리튜브, 철사까지 변기를 통해 흘려보내는데 이런 곳에서 작은 상처라도 난다면 박테리아에 감염돼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You can see the water perking through here. Sure, sure. You know, this is clean groundwater. We're not too worried about this as a contaminated source. But what we do worry about is the mortar. I see. What's that beeping? We're getting a level, a LEL level, which is a lower explosive limit. So somewhere up there must be a chemical of some type coming oh, really? Through. And we can't smell anything ourselves. I can't smell it right now. So the canary is singing. 크리스는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We are in a hazardous atmosphere right now. Even though we're on air mass, we should not to be in here. Right, we need to vacate right. this hole, right? 우린 즉시 바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온 몸에 소독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Well, that's a bit cleaner. 포틀랜드 지하 세계엔 탐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가볼 곳은 빅 파이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선 강과 도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레거 콜자니 씨에게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를 부탁했죠. I'll just come over to the shaft here. All right. Man, look at this. 그레거는 이곳의 현장 감독입니다. 빅 파이프는 규모부터 어마어마하고 포틀랜드시에서 20년 동안 10억 달러 이상을 들여 진행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거대한 터널이 지하 30m 아래로 9.6km나 뻗어나갈 것이고 2011년에 완공되면 이 하수 처리 시설은 오물이 넘치는 것을 96%나 줄여줄 것입니다. God. Hold on to your hat. You don't want to send it down the roof. That is a huge hole. Why is it so big? We have to support the mining operation. As you can see, the tunnel boring machine down in the shaft, just the magnificent size of it. 포틀랜드 시내 전체에 이런 거대한 수직갱이 총 7개 있지만 이것은 9.6km에 달하는 지하 터널을 뚫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든 것이죠. 직접 아래로 내려가서 터널 건설 현장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So we get lifted by the crane? Yes, the crane will pick us up, swing us over and lower us down the shaft. 이 거대한 수직갱을 파는 데에만 꼬박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4.5 miles to the north. We'll take the machine apart, bring it back, launch it, and finish the rest of the tunnel. 독성 물질로 오염되고 홍수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해 포틀랜드시는 이 첨단 장비를 고안해냈습니다. 이 거대한 파이프는
터널 뚫는 기계로 만들어집니다. 이 거대한 기계가 흙을 파내는 동시에 각각 7개의 조각으로 나뉜 콘크리트 조각을 이어붙여 터널을 완성하게 되죠. 진공조립기를 이용해서 1톤이 넘는 콘크리트 조각을 들어올려 정확한 위치에 붙이는데 일단 7개의 조각을 모두 이어붙이면 동그란 파이프가 완성됩니다. 4년 후 파이프 공사가 완공되면 포틀랜드 시를 미래의 재앙으로부터 구해줄 것입니다. 100년 전 포틀랜드는 지하세계에서 일어나는 마약밀매, 주류밀매, 인신매매 같은 범죄를 눈감아주었죠. 그러나 오늘날 온갖 악행과 부패가 만연하던 포틀랜드의 지하세계는 과거의 우려를 바로잡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놀라운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전역에선 금주법 발효 이후 주류 밀매업자들과 갱스터, 부패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폭력 조직이 양산됐습니다. 금주법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음료수 가게와 레스토랑, 호텔비에 숨어있는 거대한 조직을 키웠습니다. 이곳 포틀랜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금주법은 주류 산업을 축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지하세계에 규모만 키우고 포틀랜드의 폭력 조직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죠. 주류 밀매점은 마약에서부터 도박, 매촌, 심지어 글러브 없이 권투를 하는 잔인한 게임까지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권투는 기원전 1500년 미노스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오래된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육탄전은 기원전 3000년 전 고대 이집트와 사마리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기원전 688년 고대 올림픽 게임에 권투가 추가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죠. 원래는 전사들을 기르기 위한 경기였고 그때부터 선수들은 모두 송아지 가죽으로 손을 감싸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금주법 시대 규칙 없이 무엇이든 가능한 맨손 권투가 등장했고 포틀랜드 지하세계에도 맨손 권투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아파트 건물은 과거 강한자들만이 살아남았던 파이트 클럽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의 비밀을 잘 알고 있는 건물 관리인 로레타 터너가 피와 땀으로 얼룩진 지하세계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1905년에 건설된 켄튼 호텔이 있었고 소를 사기 위해 전국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곳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호텔에 묵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와우, so Jesus, place is a huge basement. It is, isn't it? That's amazing. So this is as it was in its original state. Pretty much, yes. Mm-hmm. 1900년대 초 금주법 시기에 겨우 지하 3m 아래 비밀문을 통해 들어가는 주류 밀매점이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 화이트 클럽이 문을 닫게 되면서 이 지하 공간은 폐쇄되고 잊혀졌습니다. What do you know went on down here? They had bare-knuckle fighting down here. Really? In the 1900s, 1920s. They'd come down here and they'd have their booze over here and they had the boxing in the dirt area here. I see.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가득 메워 557제곱미터나 되는 넓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발디딜 틈이 없었죠. 당시에도 파이터들의 입장 장면은 대단한 볼거리였습니다. This is how they got down here on these stairs. Oh, these are the original stairs? These are the original stairs. They would come down here from the pub upstairs. Okay, but there's a ceiling there now, huh? Well, right. But this was there the original wasn't entrance. At one time. As a matter of fact, I think you can still see the where they had the door up there. I see. So this was quite a grand little entrance. It was. So there's a lot of cheering, there's a lot of screaming, and down comes the big star boxers, right. huh? 많은 관중들이 몰려들었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됐고 경기는 종종 잔인한 피바다로 변질됐죠. 상대가 쓰러질 때까지 100라운드 이상 계속될 때도 있었지만 이 잔혹한 스포츠는 지역 주민들을 즐겁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포틀랜드 경제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The cattle buyers were important to Portland's economy, and they wanted to keep it out of sight of the law. They wanted to provide this entertainment for these guys because they were important people. 숙소가 바로 위에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거나 경기를 보러 내려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죠. 당시에도 매우 유명한 파이터가 한 명 있었습니다. Mysterious Billy Smith was our primary boxer here. He was a mean guy. This one time he boxed himself out. Basically, he couldn't lift his arms anymore. And his opponent was still standing, so what he did, rumor has it, he jumped up and bit off the guy's ear. Oof. 결국 미스터리에 쌓인 빌리 스미스는 그 사건 이후 최악의 파이터라는 별명을 얻었죠. 그의 명성은 1890년대까지 계속됐고 그는 웰트급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는 팔꿈치로 치거나 뾰족한 쇠붙이로 찌르기 같은 잔인한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죠. 1900년대 초 그가 포틀랜드로 왔을 때 그는 이미 잔인하기로 명성이 자자했고 그는 인신매매와 아편굴로 가득한 포틀랜드의 지하세계에 잘 적응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이 마을 전체가 지하 터널로 연결돼 있었으며 지하 터널엔 여러 개의 주류 밀매점이 있었죠. 주민들은 벽돌을 쌓아 막아놓은 이 벽이 주류 밀매와 매춘, 도박, 파이트 클럽으로 연결되는 입구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This is the entrance to the tunnels that went across the street over there. Oh, really? So they had a lot to do with the operations here. Oh, yeah, definitely. Well, their clientele would come down through there, you know, avoid all the hassle of the law and everything. And so it's a really secret world down here. Oh, yeah, very, very. How cool. 불과 100년 전, 포틀랜드에서 인신매매범들은 남자와 여자들을 마구 납치했고 아편굴은 가난한 자들을 유혹했으며 더러운 하수는 강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포틀랜드는 과거의 이미지를 씻기 위해 노력합니다. 20세기를 거치면서 포틀랜드는 미국 최악의 도시에서 가장 미국다운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상하이 터널과 매춘굴 그리고 주류 밀매점이 가득한 지하세계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 아래에 묻혀 모두 잊혀졌죠.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든 지금에도 포틀랜드 시민들은 어두운 과거가 우리 발 아래 묻혀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